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추운 겨울,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싸움, 눈썰매,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야생을 누비는 동물들은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동물들의 겨울나기 전략, 함께 살펴볼까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랍니다. 눈이 쌓인 겨울에는 먹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동안 활동량을 줄여서 에너지를 아껴요. 겨울잠을 자는 야생동물에는 다람쥐, 곰, 너구리, 고슴도치 등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를 충분히 먹어 몸속 지방층에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겨울이 되면 곤충 등을 관찰하기 어려웠죠. 그렇다고 해서 곤충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어딘가에 꼭꼭 숨어 알이나 애벌레로, 단단한 번데기나 고치 또는 얼음벌레 상태로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어요. 한반도에 사는 대부분의 곤충들이 겨울잠을 자는 생존 전략을 선택한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 중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새들을 철새라고 불러요. 따뜻한 봄과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더욱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떠나는 새들을 여름철새라고 해요. 반대로 시베리아와 같은 북쪽 지방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인 두루미, 고니, 오리도 있답니다. 개구리, 거북이, 뱀과 같은 변온 동물들은 바깥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해요. 겨울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체온도 같이 떨어지겠죠? 이때 몸의 기능을 정지시켜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몸속에 부동액이 있어 몸이 얼지 않도록 유지해줘요. 신기하게도 스스로 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캐나다 숲개구리도 있어요. 얼어붙은 강물 속에 있다가 날이 풀리면 몸이 녹으면서 훌쩍훌쩍 뛰어다닌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개구리들을 연구해서 우주 분야에 활용하려고 해요. 화성까지 가는데 우주인들이 쿨쿨 잠을 잔다면 식량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동물들의 놀라운 전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춥다고 집에서만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내보아요. 그럼 몸이 더욱더 따뜻해질 거랍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